자, 지금까지는 배가 움직이는 것을 거칠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선정에 들려면 그렇게 배가 보이는 개처럼 강하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래 가지고는 선정에 들지 못해요. 배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주 미세하게 배가 불러오고 미세하게 배가 꺼진. 이제는 호흡을 아주 미세하게 하면 배가 아주 미세하게 부르고 미세하게 꺼져요. 자, 그래서 이제는 숨을 들이킬 때 미세하게 배가 움직이는 것을 쳐다만 보세요. 쳐다보고 느끼기만 하세요. 자, 한번 지금 시작해 보세요. 이제는 숨을 인위적으로 들이키고 내쉬는 게 아니라 숨이 필요해서 지가 알아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면은 숨이 들어간 곳에 움직여요. 그것들 아주 천천히 게으르게 숨을 쉬어봐요. 그래서 게으르게 숨을 쉬면 이 숨을 쉴때그 배의 어느 부분, 어떤 사람은 흉곽이라도 좋아요. 어느 부분이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느끼세요. 그 다음에 숨을 내쉴 때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느끼세요. 그래서 아주 미세한 호흡을 호흡과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계속 놓치지 않는 이제 그런 제3단계의 좌선시 호흡 방법입니다. 이름 붙이는 거 지금 필요 없어요. 지금 다만 미세하게 보고 느끼고 그걸 따라가서 보고 느끼면 돼요. 영상이 보이는 것은 눈을 감았기 때문이에요. 뭔가가 마음속에서 그림처럼 보이면 눈을 반절 떠줘야 돼요.
눈을 뜨고서 배를 바라보고 배의 느낌을 지켜보세요. 자, 이 단계에서 전 단계가 더 집중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전 단계로 돌아가서 해도 돼요. 자,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자, 숨을 들이쉼, 배가 불러옴. 숨을 내쉼, 배가 꺼짐. 멈춤. 자, 숨을 들이킴, 불러옴. 숨을 내쉼, 꺼짐. 그리고 휴식. 혹은 정지. 자, 이렇게 숨을 들이쉼, 배가 불러오는 상태, 그리고 배가 불러오면 암, 배가 불러온 것에 대한 느낌, 숨을 내쉼, 숨을 내쉬는 배 모양, 배 느낌, 배를 바라봄. 자, 이렇게 내쉬고 난 다음에 정지. 이렇게 숨을 들이쉼, 내쉼, 정지. 이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겠습니다. 의도, 배가 불러옴, 의도, 배가 꺼짐, 그리고 정지. 의도, 배가 불러옴, 의도, 배가 꺼짐, 그리고 정지. 혹은 코에 집중하는 사람은 의도 숨을 들이쉼, 의도 숨을 내쉼, 정지.
앉아 있는 것이 힘들으면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경행을 해도 돼요. 자, 모두 천천히 손을 비벼주시고 그리고 눈에다가 갖다 대줍니다. 다시 한번 눈에다가 갖다 대주고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에 대해서 경행할 때와 좌선할 때 여러분들의 결과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어요. 자, 경국 스님 한번 말해볼래요?